멜캣단 여러분, 매하! 저시상 피겨 채널의 멜캣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마슈키레 라이트 데인저러스 버전 피겨에 이어서 새로운 신상품 피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피규어 아주 유명한 라이트 노벨에 등장하는 캐릭터죠. 흔한 직업으로 세계 최강에 등장하는 하우리아족의 따님, 시아 하우리아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 정보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품명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 시아 하우리아 피규어. 제조사는 코토부키아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1:7 스케일에 소체 높이 22cm로 발매일은 금년도 4월달, 발매가는 13,800엔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는 일본 아마존에서 12,180엔, 아미아미의 경우 12,750엔, 그리고 국내샵의 경우 19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캐릭터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아 하우리아는 일본의 라이트 노벨인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에 등장하는 서브 히로인 중한 명입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토끼귀를 가진 토인족의 족장의 딸로 자신의 마력을 소비하여 아주 잠깐 동안의 미래를 내다볼 수는 있지만 그 능력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며 유감스러운 성격과 근성의 소유자입니다. 주인공인 나구모 하지메의 두 번째 여자이며 외견과 다르게 거대한 오한마를 무기로 사용하는 와일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선 박스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박스 크기가 작은데 정면부가 이렇게 제 손바닥 하나에 가려질 정도로 굉장히 작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 밑에는 흔한 직업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애니메이션 타이틀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시아 하우리아라는 캐릭터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의 오른쪽 상단에는 정식 제조사인 코토부키아의 로고가 들어가 있으며 정면부가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박스의 옆면에 이런 식으로 시아 하우리아 피규어의 예시샷이 들어가 있으면서 박스의 뒷면부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대문의 디자인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열어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 시아 피규어를 한번 언박싱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다가, 참내 진짜. 이런 경우도 또 처음 당해봐가지고, 와, 쟤 내가 뽑기운이 없는 건가? 이런 박스는 또 처음 보네요. 자, 코토부키아가 요번에 박스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아주 뜯기가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박스의 이 옆면 넓이도 굉장히 넓어서, 뭐 여기에다가도 뭐 풀지를 해놨나 모르겠는데 박스가 아주 허벌창이 났습니다. 이거 보통은 그냥 이런 거안 붙이고 박스 닫은 다음에 양쪽에다 테이핑만 해 놓거든요. 근데 이 피규어 박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뭐 본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개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하면은 박스가 아주 허벌창이 나니까 그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를 반전해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시아 하우리아 피규어를 블래스터 상태로 꺼내놓은 모습입니다. 일단 굉장히 특이한 게 떡보기에도 베이스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피규어 소체와 그리고 피규어 뒷면으로 보시면은 시아가 사용하는 무기인 이 마법의 뿅망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흔적세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분명히 정식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명칭이 기억이 나지 않고요. 베이스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세의 피규어는 밑에 뭐 받침대나 아니면 털받침대 베이스가 하나씩 들어가 있기로 마련인데, 야, 박스 상태도 허벌창 나고 베이스도 없고, 아, 이 피규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떡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흔직새의 시아 하우리아 피규어를 완전히 개봉하여 조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피규어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약간 짜잘짜잘한 하자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얼굴 조형을 보시면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흔직새 애니를 좀 별로 재미없게 봐가지고 애니는 사실 굉장히 허무하게 결말이 났거든요.
하지만 라이트 노벨에서는 시아 하우리아의 매력이 충분히 뿜뿜 터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시아 하우리아의 얼굴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는데, 일단 얼굴 조형이 조금 각도 빠른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눈의 시선이 이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시선에 따라서 각도 빠른 조금 받는데, 뭐 이 정면에서 봤을 때가 가장 이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입가의 표현이나 눈의 데칼은 자연스럽게 잘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의 조형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갈래갈래 표현을 해주면서 파스텔적인 색감에 투톤 효과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끼 귀의 부분에도 이런 어떤 토끼 귀 내부의 주름이라던가 리본을 가미해서 디테일을 더해줬습니다. 바디소체의 경우 작중 시야의 몸매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피규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뛰어난 몸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슴 라인은 이렇게 팔에 가려져 있고 망치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이 잘록한 허리 라인과 복근 라인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피스 피규어보다 훨씬 더 잘 조형이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허벅지와 다리의 각선미와 이 액세서리 파츠로 인해서 섹시미를 더해주고 있고, 치마가 굉장히 짧은 관계로 엉덩이와 팬티가 그대로 보이고 있으면서 허벅지의 토끼 근육에 다리 근육을 굉장히 이쁘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야의 무기인 망치도 피규어만큼 도색이나 디테일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려줬는데요. 저는 이 망치를 보자마자, 이건 약간 90년대생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오가이거에 등장하는 황금 사막 작전을 모르디움 한마 압도 조원임 디움 한마 자, 이제부터 피규어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질적인 하자가 몇 개가 보인다고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은 머리카락 부분에 요 살짝 도색이 깨진 게 보이시나요? 이 머리카락 부분에 이렇게 살짝 금이 가서 깨진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도색적인 하자가 한두 군데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머리카락 소체가 요 이음새 부분이 완전 대놓고 이음새가 보이는 이런 완전 경품 피규어급의 퀄리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카락 색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러한 이음새 부분이 너무 보이는 거는 조금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마감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 망치 루즈가 이렇게 손과 손 그리고 가슴 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에 이 머리 헤드 파츠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부위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손과 가슴 사이의 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쑤셔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가슴과 팔 사이의 도색 부분이 벗겨질 수가 있는 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일단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런 점이 걱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망치를 끼지 마시고요. 망치를 빼버리고 망치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시아 하우리아를 이렇게 밑에 받쳐주시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도 예쁘게 전시가 가능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도 피규어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토끼 귀 부분이 머리 소체와 이음새 부분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 건드리면은 뚝 하고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맛자락 부분이, 이 팬티 보이는 치맛자락 부분이 왠지 모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이음새 부분이 접합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일부러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요 이음새 부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규어를 어떻게 전시하면 더 예뻐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피규어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 피규어의 경우 문제아들이 이 세계로부터 온다는데요에 등장하는 흑토끼 쿠로우사기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발매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흑토끼 피규어 유일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토끼 귀에 파란색 헤드 조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맞물리게 디자인을 하면은 굉장히 이쁜 전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상으로 코토부키아에서 발매한 흔직새의 시아하우리아 피규어를 리뷰해봤습니다. 박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규어 군데군데 하자와 어떤 위험한 부분까지 여러가지로 좀 문제가 많은 피규어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발매 후에 발매가가 굉장히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토끼 혹은 다른 바니걸 피규어와 함께 전시를 해두면 굉장히 이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전에 발매됐던 유해 피규어와 함께 DP를 해도 굉장히 이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조금 비추드리는 피규어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사항과 가격이 좀 떨어질 상황을 좀 유추를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피규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